첫 단추는 잘 꿰었습니다만 최근에 연패에 빠져 있어요. 아, 그렇죠. 아, 지난 2연패 속에서의 KB 손해보험을 봤을 때는 범실이 네.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KB는 개막전에서 한국전력을 이겼죠. 그러나 내리 5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KB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KB 손해보험은 7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허탈한 KB 손해보험이네요. 아, KB 손해보험 9연패입니다. 네. 네. 불암 선수가 내복사근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일단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지금 부상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서브에 실패를 맞지 못했어요. 서브 득점. 강한 서브 벗어나면서 경기 종료. 팀 11연패. 팀 창단 이후에 최다 연패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역시 강한 서브. 오, 넘어요. 패하면서 46일 만에 2승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이나믹한 경기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쪽이에요. 커트 안쪽. 중앙쪽 시간차. 성공. 맞받아칩니다. 김홍정. 두 개. 서브 들어갔어요. 에이스가 터집니다. 한국민. 지금도 김홍민. 왼쪽 에이스가 막혔어요. 1세트 KB 손해보험이 가져갑니다. 조빈성 도약합니다. 선방과 떨어집니다. 가로막기 득점. 김홍민이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쏩니다. 막혔어요. 종료! KB 손해보험 팬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원했던 순간 45일 만에 연패 사슬을 잘라냅니다. KB 손해보험은 12연패를 벗어났습니다. 좋은 기운으로 또 연승으로 가고자 하겠죠. 펠레페 로키 돌아가온 득점. 이동혁의 2단 연결. 자, 왼손으로 미는데 범실. 김학민 때립니다. 서채원. 서채원. 오, 정민수. 펠레페. 김학민! 그렇죠! 김학민의 득점! 헤드펜! 아! 정민수! 아! 잘했어요! 세 번째! 김정호 브로킹! 자, 이것을 다시! 김정호! 김정호! 결국은 수비의 승리! KB 손해보험! 아! 대단합니다! 내내는 KB 손해보험이군요! 김정호의 서브! 서브! 에이스! 오늘 경기! 김종호가 끝냅니다. 김종호가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첫 이번 시즌 KB 손해보험의 연승이 기록됩니다.